조선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 기술 총국은 내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구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시험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하여 신형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하여 발사 후 705초 만인 22시 54분 13초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습니다. 정찰위성 만리경 소외위성 발사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이며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분동으로 나라와 주변 지역의 조성된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거하는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화국 미사일 총국장 장창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김 동지께서 현지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참관하셨습니다.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입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앞으로 빠여 남조선 지역과 공화국 무력의 작전상 관심 지역에 대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처리하고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